풀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지향하는 약한제 이들한 이름에 걸맞게 우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공익기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일보가 이런 일을 꾸준히 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후원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좀 필요합니다. 잡지도 나오고 책이 나온 직후에 김혜기 감독하고 저하고 선생님을 뵙고 전화를 했거든요. 좀 민망하긴 하지만 김혜기 PD가 선생님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중후반대로 넘어서면서 선생님이 허락은 안 했었지만 눈치는 채셨잖아요. 대답을 만들고 책을 쓰는데 그걸 그렇게 허락까지 아니더라도 묵인을 해주신 이유가 뭡니까? 혹시 제가 예뻐서 그랬나요? 또 우리 하도 집요하게 하니까 불쌍해서 그랬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선생님이 한참 침묵을 지키시다가 저로서는 좀 민망한 이야기인데 김주환 국장이 어떤 짓은 안 할 줄을 믿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만약에 경남도민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해오지 않고 그 외에 좀 이상한 그런 언론사에 있었던 적을 두었던 그런 기자였다면 김장 선생님이 과연 그걸 인정하고 무기를 해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남도민일보에서 지금까지 근무했었다면 사실 김장 선생님 앞에서도 굉장히 뜨뜻하고 자랑스럽고 또한 그동안 김주환이가 비교적 그래도 양적으로 기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준 경남도민일보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죽었으면 그만이지. 보상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민일보가 매년 후원의 밤 행사를 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올해도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도민일보 화이팅!